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문현지 멘토입니다. 네네. 네, 어떤 게 궁금하세요? 저, RNF, 그, 뭐야, 까먹었네. 뭐,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. RFHIC요. 네, RFHIC고, 매수가는 비중이요? 네, 그게 15%가 좀 넘고요. 매수가는 네. 2만 150원에, 한, 금년, 아니, 금년 비중은요? 아니고, 지난해.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? 15%요? 15%가 조금 넘습니다. 네. 일단 지금 매수가 2만 150원이면 수익 중이네요. 그죠? 네. 그래서요. 수익 중일 때는 그래서가 아니고, 그냥 요쯤에서는 매도를 조금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. 사람들은, 항상 주가가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린다라는 걸 잘 모르고 계세요. 주가가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,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매도해야지 우리가 매도가 더 가능한 거지,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그거 안 돼요. 근데 오늘 만약에 지금 안 내려가고 있잖아요. 그죠? 네, 어제 근데 오늘 많이 내일, 올라가네요. 내일 만약에 이렇게 또 10%나 이렇게 7% 이렇게 빠져 내려가기 시작하면 시청자님은 오늘이 아쉬워서 못 팝니다.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가면 절대 못 팔아요. 이건 반드시 많은 시청자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게, 조금만 더 하는 도중에 내일이를 당장 한 번이라도 빠지게 되면 그날부터 못 팝니다. 그걸 명심을 하셔야 돼요. 내가 팔 수 있다는 착각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.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에선 저는 과감하게 비중을 한 3분의 1 정도나 정도나든지 절반 정도 이렇게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릴 거예요. 왜냐하면 주가가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내려왔던 기업들, 하락세가 길었던 기업들이 상승 전환이 되었을 때 이게 상승으로 가는 경우들은 잘 없어요. 결국은 이 자리에서 횡보를 하면서 자리 잡는 경우들 좀 많고, 자리 잡고 이후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결국 이런 종목들은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데, 여기서 홀딩하고 있을 이유가 별로 없다 생각이 들고요. 5G 관련주는 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. 지금 이제는 많이 내려와 있고, 6G가 되기 전에 5G가 어두울 뿐이에요. 그러니까 6G 전에 아마 바닥을 좀 잡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,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왔다가 저는 빠질 거라고 봅니다. 그러면은 결국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, 올라왔을 때 매도해야지만이 매도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. 그 말을 지금 상승 중일 때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고, 그냥 비중을 3분의 1 또는 절반 정도 매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. 이거는 5천만 인구가 있다면요, 5천만 인구가 전부 다 이렇게 해야 돼요. 올라올 때 팔아야 됩니다. 그래야 팔 수 있으니까요. 이해가 되세요? 예. 매도의 방법은요, 올라올 때 매도하는 거예요. 상승 중일 때, 수익 중일 때 매도해야지, 내일 조금 떨어지면 그거 못 팝니다. 아, 내일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? 했는데 내일 떨어지면 못 팔아요. 본전까지도 못 팔아요. 사람이 심리가 그렇더라니까요. 그러니까 매도를 저는 지금 과감하게 3분의 1 정도에서 매도,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, 나머지로는 한 2만 8천원대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되, 안 가면 빨리 팔아버린다라고 생각하고 수익 챙기고, 나머지 다시 또 내려오면은 2만 2천원 이하에서 다시 재접근하시면 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팔았다 다시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, 지금 어디까지 갈까 이런 거 생각 좀 하지 마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수고하세요.